잡았습니다. 아, 아주 좋은 사이즈의 산천어가 올라왔습니다. 뜰채에 다 잠기지가 않네요. 제가 이제 오늘 이거를 잡고 나서 이제 인터넷에 올리면은 이게 뭐 다음에 오시는 분이 또 잡을 수 있을까? 그 확률은 사실 좀 물고기가 한번 물었다고 해가지고 뭐 다음날 물고 다다음날 또 물고 이러는 게 아니더라고요. 지금 바람이 아래부터 위를 불고 있기 때문에 라인이 구부러져 있어요. 여기도 웬만큼 오시면은 다 잡는 곳인데 아무래도 이미 아까 몇 분이 계시더라고요. 그래서 뭐 그다지 큰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. 낚시를 해봐서 아시겠지만 잡히지 않으면 힘들어요. 잡히면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. 저는 어떨까요? 아까 이미 잡아서 힘들지 않습니다. 드라이에 반응을 할 것 같습니다. 잡았습니다. 아, 멋진 산천어 녀석이에요. 아, 아주 좋은 사이즈의 산천어가 올라왔습니다. 뜰채에 다 잠기지가 않네요. 좀 더 큰 뜰채를 갖고 와야 되나? 아, 너무 멋집니다. 지느러미랑 모든 게 다 깨끗해요. 잘 가라. 하류로 내려오니까 수심이 물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. 상류보다는 적습니다. 이유는 잘 모르, 그쵸? 이유는 뭐, 아직까지 물이 도달하지 못했나? 이 체코님프 마커는 일반 마커에 비해 잘 보이지가 않아요. 그래서 반사가 돼야 된, 되게 되면 매우 보기가 힘들어지는데 그게 가장 단점 같아요. 조금 조금씩 하나 포인트마다 다 체크를 하면서 넘어가지면 좋습니다. 최근에 강의를 하나 맡은 게 있어서
그거 강의도 해야 되고 유튜브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많습니다. 올라왔습니다. 아, 빠져나갔네. 에이. 아, 빠져나갔네. 에이. 좀 너무 성급했던 것 같아요. 아, 실체를 너무 빨리 빼서 아마 놀란 것 같습니다. 이게 실체를 빨리 빼는 게 좋지 않아요. 처음에 아까 나왔던 녀석들 천천히 비슷한 사이즈고요. 괜찮습니다. 이게 미늘이 없는 혹은 이런 단점이 발생한다는 거 아주 손살같이 도망가 버렸습니다. 아, 올라왔습니다. 아우, 또 빠졌네? 에헤이. 이게 물이 이제 막 흐르다 보니까 랜딩이 쉽지가 않아요. 두 마리를 여기서 빠뜨렸습니다. 하지만 괜찮습니다. 요 풀숲 사이 밑에 들어가 있었습니다. 오후 2시 23분입니다. 아까 11시 반에 도착해서 3마리 정도 잡고 2마리 뭐 랜딩 과정에서 털리고 지금 해가 6시 정도면 이제 지기 때문에 좀 하다가 철수할 예정인데 4시 정도까지만 하고 이제 마무리를 여기서 하고 돌아갈까 합니다. 오후 늦게 와도 뭐 괜찮은 조과를 보여서 너무 다행이었고요. 또 여기는 아까 미리 선행자가 왔다 가셨어요. 그래서 저도 이제 뒤늦게 들어왔는데 또 나와줄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. 앞에 분이 많이 잡지만 않으셨으면 나와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냥 해보는 거죠. 물도 괜찮고 운이 좀 잘 따라주면 나와줄 것 같습니다. 자, 이상 플라이 플라넷이었고요. 동남천 한번 찾아보십시오.